자, 오늘은요, 2018년도 1월 8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국민소득과 3만불, 국민소득 3만불이죠. 3만불과 10년 대운이 온다. 자, 그 분석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종합주가가 1900포인트 일 때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네 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나 기존의 제 동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종합주가 급등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 자료를요,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오늘 종합주가 급등이 왔죠.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은요, 크게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유가 있는 정책 아닙니다. 붉은 태양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곧 온다. 그때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이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작년서부터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3만불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준비하는 사람만 받게 될 것이다. 제 분석이 문재인 정부 수뇌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세 흐름이 오는 장이 올 것이다. 이미 붉은 태양은 10년 대운을 점쳤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는 누구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10년 대운은요, 우리 카페 회원이 아니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제가 이전에도 해드렸고요. 카페를 보시면은요, 전체 글 보기에 보면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대박주로 선점해라. 1부, 2부에도 제가 2017년도 6월 달에 이때의 동영상 두 개로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올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10년 대운이 온다. 제가 이전에도 누차 이야기해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부의 이동 대박주를 선점해라. 자,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오는데 누구나 그 혜택을 전혀 받지는 못합니다. 일반 무지한 백성들은요 3만불은커녕 오히려 더 큰 나락의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이다. 긴 수렁통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제 후배인데 부동산 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그 친구한테 주식 투자를 해라. 그 친구가 뭐를 하냐면요, 부동산 업을 하다가 저를 쫓아서 건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업 시작하다가 한참 잘 나가다가 건축업이 거꾸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신용불량이 됐고 부동산 업도 그만뒀고 지난 10년 동안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열심히 해가지고 10만원 이상 15만원 많은 날에 20만원씩 10년 동안 벌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전라도 신안에서 여기 인천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그 후배를 만나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라. 내가 다른 회원들한테는, 나를 찾아오는 회원들한테는 한 종목당 몇백만 원씩 받고 추천비를 받고 추천을 해주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인데, 사회에서 만난 후배입니다. 내가 너한테 추천비를 받겠냐? 형이 도와줄 테니, 딴짓거리 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해라. 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10년 넘게 알토란 같이 벌었던 대리운전을 해가면서 그 피같이 벌어놓은 돈을 저 형이 혹시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길래 제가 어느 날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형이 사기꾼처럼 보이니? 형이 너가 여태까지 나를 몇십 년 동안 지켜와 봤는데 형이 어디 사기꾼 짓거리 하는 거 봤니? 이랬더니 형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왜 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라고 제가 그 동생을 굉장히 나무랬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도 이제 딸이, 두 딸이 이미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다니는 때인데, 부모가 무식해서 너만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다행이다. 그래, 너는 안 하면 된다, 그러면. 근데 네 자식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요새 가상화폐가 대세를 이루잖아요. 가상화폐로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노름판에 가가지고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경마장에 가가지고 쫄딱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가 지식을 갖고 앉아가지고 이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서 자식한테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전달을 해 준다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깡통 차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죽어라고 번돈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 말아먹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 아니냐. 겪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돈을 더벌수 있는 길이 있다. 너는 주식 투자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다 주식 시장에 투자도 해보고 쫄딱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마장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지금은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봤다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주식은 손대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너 자식이 너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 봤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은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그러더라. 그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게 됐을 때, 네가 그 지식을 미리 전수를 해줬다면, 네 자식이 피같이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깡통 차고 패가망신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너 의지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시장에서 진입을 했다가 다 쫄짝 망해서 7, 80% 떨어져 나가고요. 새로 진입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은 다 경험을 해봅니다. 경험해봤다가 더 이상 안 되고 큰 손실이 나니까 주식은 나하고는,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포기하는 것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이미 한 번은 다 접해봤다.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어요. 부모가 무식해서 그런 지식을 전달을 못 해줬으면 최소한은 쫄딱 망하지 않게 미리 금융에 대한 지식을 전수를 해주는 것도 부모가 자식 재산을 지켜주는 길이다.
제 이야기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온다라고 1월 초에 그 다음에 12월 말일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작년 초서부터 누차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올 것인데 누구나 다 그 혜택은 받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는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금융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재테크를 하고 있는 올바른 재테크를 하는 사람만이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올라갈 때에 부동산 가격으로 올라서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국민소득 3만 불 그 이상의 소득을 받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간당 근로소득이 7천 몇백 원으로 오르면 뭐합니까? 물가가 그 이상 뛰어 올라갔기 때문에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듯이 소득도 마찬가지다. 절대 3만 불의 혜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국민소득이 어느 날 갑자기 3만 불이 됐다는데 나는 3만 불이 안 됐어. 이런 이야기 제가 작년에 동영상으로 숱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국가에서도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도 정부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고 앉아가지고 무식한 국민들이 앉아서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서 남들은 큰 돈을 버는데 나만 소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오늘 아침장에 제가 간단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9시 33분에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전망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마치고 강한 반등이 올 시기입니다. 카페 바닥줄로 선점하신 분은 2018년도 국민소득 3만 불의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수익에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강력 홀딩 하셔서 매일 매달 돈이 되는 종목을 주워 담으십시오. 훗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종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도 제가 강한 반등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00포인트를 넘어가서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종합주가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주가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코스피 종합주가 대전망 3000포인트 그 다음에 설마 4000포인트 자, 이 흐름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올 빠르면 올 연말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연말에 아마 주가가 하락장이 올 것이다. 그러면 연초에 바닥을 찍고 다시 주가는 급등이 오면서 3000포인트를 향해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이 동영상에서 거론을 해 드렸습니다. 2017년도 11월 11일 날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0년 대운이 온다. 자 키워드 검색을 해 볼 텐데요. 2017년도 5월 6일 날 주식시장 10년 대운이 온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우리 카페 회원님들 10년 대운이 온다 동영상으로 2017년도 5월 6일 날 제가
또 한 번 동영상으로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아, 이제 그 시대가 포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이번에 500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요. 3000포인트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넉넉히 하늘이 내려주는 이런 천운을 여러분들 손으로 스스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혜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우연히 받는 것도 아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서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주, 종합주가 3000포인트가 오는 이런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되시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는 아주 좋은,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1000% 예측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서 적금 들듯이 돈이 되는 종목을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쓸어 담으십시오. 그리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잊어버리고 몇 년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요. 이 공지창은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카페 가입 규정과 재무차트 교육 안내, 회비 안내죠. 그리고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회비 안내 여기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카페 회비 안내 클릭, 재무차트 교육 안내 보기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이 공지창을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미래가 이 동영상, 특히 이 공지글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져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쪽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쪽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밑에 이런 꿈의 수익률에 주인공이 되실 분은 시간을 내셔서 이 동영상, 이 글을 꼭 보십시오. 이 글을 다 보시고요. 이 맨 밑에 이 엄청난 수익률, 그 다음에 대박 주식 시리즈, 이걸 여러분들이 단 몇 개만이라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